우리 이제 오늘 예수님의 열 가지 명령 마지막 시간인데, 열 가지 주제가 뭐였더라를 한번 좀 더듬어서 반추해 보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막을 좀 띄워 주실까요? 자, 열 가지 주제 떴는데, 자, 첫 번째 뭐죠? 회개. 두 번째는 세례. 세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기. 네 번째는 기도.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 여섯 번째는요, 성찬. 일곱 번째는 사랑. 여덟 번째는 헌금. 지난주 했죠? 아홉 번째, 전도와 제자와. 오늘 핍박 속에 기뻐함. 전체 주제가 고난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예, 자막을 좀 이제 걷어도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한대요. 이야, 속으로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이 늘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참, 와닿는 얘기죠. 고난이 우리 인생에 비껴갔던 적이 없어요. 늘 고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뭘까요?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방황하면서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헤매고 있었을 우리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지고 누리고 느끼지만 그 밀려오는 허물을 뭘로 달랬겠나? 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취해서 또 그렇게 그렁저렁 살았겠죠. 첫 번째 선물이 예수 만난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은혜가 뭐죠? 두 번째 은혜는 고난이라는 선물이에요. 고난이 왜 선물일까? 여러분, 우리 내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철저한 이기주의, 교만, 욕망, 자기애 이런 것들이 욕망의 폭주 기관차가 되어서 향방 없이 무서운 질주를 하는 것이 우리의 생내적 본질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 폭주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 인생의 자국들이 뭡니까? 고난의 훈장들이에요. 그때 아프지 않았다면, 그때 괴롭지 않았다면 내 모습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더군요. 첫째는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있죠. 근데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환난도 아니에요. 또, 진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게 고난이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이분의 가치와 이분의 걸어가신 길과 자취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설 때 닥쳐지는 불이익, 상대적 박탈, 손해 이런 것들이 고난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과연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둘 중에 어느 고난을 말하는 것일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기로 나서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실체를 조금 더 깊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쓸때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 글을 썼는가를 좀알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AD 62년에서 그러니까 1세기 때죠. 64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꼭 기독교라는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그때의 로마의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가 무슨 짓을 했죠?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이게 좀 사이코거든요, 네로는. 그 집안이 전부 근친상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상이 떠오르질 않는다고 본인이 방화를 해놓고 그 방화가 커지면서 로마 시내가 전부 불바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론이 자기에게로 불리하게 작용을 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저 사이코 황제가 저지른 범죄일 거다. 이걸 홀딱 누구한테 누명을 씌웠는가 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게는 눈에 가시 역할을 했던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이 모든 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무서운 핍박과 피바람을 겪어야 했어요. 짐승의 가죽을 씌우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톱으로 켬을 당하고 맹수들의 밥이 되고 살떨리는 치떨리는 고난을 그때부터 불의과 함께 감당해야 됐어요. 여러분,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 글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였겠는가 말이에요. 그 당시를 살아내야 했던, 온몸으로 고통을 부딪혀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야 돼요.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러분, 이런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사실은 원문에 조금 더 적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놀라지 말라. 그런 불시험이 닥칠 때 놀라지 말라. 그러면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질문 하나가 스물스물 올라와야 당연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1세기 때 얘기 아닙니까? 지금이 무슨 6.25 전쟁도 아니고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나요? 라고 질문할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번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지금은 그런 시험이 없다고 보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질문부터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 1세기와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과 박탈과 누명과 그런 일들이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그 은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박윤선 박사님이 최풀 시간에 그 주경학자님이시죠? 하셨던 아주 서리빨 같은 설교 문구 하나가 기억이 됩니다. 그분은 학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학자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하루에 절반은 눈을 감고 계세요. 학생들이 교수님 방에 들어가서 교수님 불러도 눈을 감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하시느라고 눈치 못 찰 때가 많습니다. 그분이 체불 시간에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 교회 문을 나서서 살아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와, 그때가 70년대예요, 한국 성도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런 환란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 망한 성도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어린 마음에 그때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그때도 어지러웠을 때입니다. 세상에 언제 편한 날이 있었나요? 또
경제가 언제 좋은 해가 있었나요? 30년 동안 계속 나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 망한 성도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잊혀지질 않아요. 왜 지금은 그와 같은 환란이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감각해져 있거나 아니면 그쪽과 잘 섞여서 살거나.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그래 맞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각오를 하고 전문을 나서면 그때부터 우리는 손해, 불이 각오해야 돼요. 직장에서 승진할 때마다 고가표 이런 거 각오해야 돼요. 제가 10주간 이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또 여러분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지 마라. 이 설교 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더 충격이었던 것은 당장 그 주간에 전부 그 진행하던 모든 것들을 팔고 정리한 성도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손해 각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숙명여고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을 계기로 어느 기관에서 설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당신의 자녀가 부정행위로 1등을 한 걸 나중에 알았을 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는가? 75%가 넘게 80% 가까이 감추겠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잖아요. 다 좋은 학군 따라서 이사하고 또 이사 안 해도 다 주소 옮겨놓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물리적인 핍박은 아닐지라도 더 혹독한 환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전문을 나선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불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쩌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시험이 연단을 위해서 올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왜? 이 거대한 세상의 구조적인 악 속에서 비틀려진 가치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려면 거슬려야 되고 좇지 말아야 되고 앉지 않아야 되고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려면 손해를 각오하고 불이익을 감당하는 수밖에는 오해와 누명과 억울함을 뒤집어 쓸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됩니까? 솔직히? 어떠세요? 아니, 뭐 그걸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까지도 그래, 이해했다 쳐. 예? 근데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고요? 즐거움을 넘어서 뭐하래요? 기뻐하래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종교를 아편이라 그러지. 그렇게 생각되질 않아요? 아니,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당장 혀가 타들어가고 입이 마르고 가슴이 새카매지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어떻게 기뻐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종교는 민중이 아피란 말이 맞아. 글쎄요. 자, 여기에는 이 고난이 갖는 신비가 있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인데, 자, 우리 앞으로 넘겨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좀 보십시다. 몇 절을 저하고 교독을 할 텐데,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시작.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시작. 너희가 정인인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4절은 오늘 이 설명의 키워드에 해당하니까 우리 전체가 합독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위한다는 의미는 모호한 표현이에요.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근데 왜 죽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왜 죽었어요? 우리를 살려내시고 의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 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과 그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나 걷어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이 구속의 의미의 0.1%도 기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100%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0.00001%도 거기에 우리는 기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그 고난에 동참시키냐 그 말이에요. 여기 신비가 있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가서 4장 13절을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참여.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참여라는 말을 머릿속에 깊이 각인하십시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당연히 그 은총을 받은 우리가 그 기쁨으로, 구원 얻은 기쁨으로 그 길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 고난에. 그러면 무슨 뜻이 돼? 그분이 걸어가신 가치관, 그분이 살아내신 삶의 형식,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동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참 자체가 뭘 확인하는 작업인가 하면, 놀랍게도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함께 되었다, 연대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 만지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겪는 것은 내가 이미 그분과 모됨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요? 함께됨, 연대됨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동시에 이 참여라는 말이 무슨 단어로 되어 있는가 하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교제, 교제. 놀랍게도 이 고난은,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교제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표정이 그러실 줄 알았어요.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조금 허무함이 드네요. 그래도 마지막 한 분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 참여라는 개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대되었다는 보증서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요. 교제가 늘 잔치집 같은 분위기로만 교제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그 방식과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고난은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해 들어오는 방식입니까? 교제해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불순물들을 뽑아내고 정결케 되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본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애 감기라도 걸려야 아버지 찾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고단한 그런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의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 혼자 팔짱 끼시고 얼마나 잘 버티나 이러고 계실까요? 그 진짜 보증서로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신앙 고백에도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교통이라는 말이 교제하심과 그 뜻이에요. 축도할 때도 뭐라 그래요? 축도할 때 이 성령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래서 교통하심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게 맞는 축도예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분은 이제 우리 속에 영혼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지금 교통하고 계시는데 그 교통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함으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그분은 교통해 들어오세요.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교제해 오시는 하나님. 근데 그것은 고난의 방식으로도 교제에 들어오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현장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물로 눈이 침몰할 정도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최고의 지혜로운 전략, 지혜로운 태도는 뭘까요?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푸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의탁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의탁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현장에서 아버지께 보였던 최종적인 태도였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고의 인생 전략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고의 지혜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 전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최고의 전략이에요. 의탁 하나이다. 보통 의탁하면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로 알고 있죠. 아니요. 의탁하는 태도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순종의 형태입니다. 오늘 왜 사도 베드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자를 향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고난 속에 교제하시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대되어 있다는 확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 터쳐나와야 되는 가장 외적인 표정은 무엇이어야 옳습니까?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주님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나랑 깊이 사귀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나가사키에 가서 충격적인 그림 앞에 한동안 말을 읽고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일본 기독교인들이 무시무시한 그 군부가 통치하던 시대에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붙들려서 그 어느 언덕에 설치된 십자가 형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그 언덕 아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팔을 벌리고 어떤 아낙네는 자녀 손을 잡고 언덕을 향하는데 저게 사실은 뛰어가는 그림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로 처형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저 가파른 언덕을 지금 형틀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림이에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저들 속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저 고난 앞에 저 기쁨의 정체는 뭘까?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바로 이 그림이 탁 매치가 되더라고요. 후에 설명을 드리니까 이분들이 처형된 후에 이제 땅에다가 묻는데 보니까 한 사람 앞에 무덤이 두 개씩이에요. 왜 두 개인가? 한 사람 앞에? 머리는 청파동에다가 묻고 몸은 저 광화문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몸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왜 그랬나 물었더니 일본 경찰들이 이것들은 평소에 부활을 강조했다. 혹 살아날지 모른다. 부활을 믿었던 것 같아요. 역설스럽게도. 그래서 목을 잘라서 목은 청파동에 몸은 강화문에 이렇게 무덤이 다 두 개입니다. 바로 이들 앞에 그 기쁨의 정체는 뭘까요?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이 고난 속에 주님이 교제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연대되어 있다는 이 현실적인 기쁨이 궁극적인 소망으로 우리의 시선을 던진 거죠. 또 그것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동력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3일의 형제자매 여러분, 왜 우리는 핍박 속에도 환난 속에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한 새벽에 다 여러분의 죽음 같은 몸을 일으키셔서 요단을 건너내고 홍해를 가르는 제2의 내 인생의 출애굽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